엔진 온도를 많이 흡수해서 최고 온도가 오히려 더 높은 오일이 엔진 쿨링을 더 많이 해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엔진 오일의 유온이 유지되는 그 점이 낮게 가야지만 좋은 엔진 오일이에요. 저 사람은 온도가 높아서 자동차가 후졌어. 온도가 너무 낮게 유지돼서 저 사람은 너무 자동차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유온입니다. 자, 그럼 열이라는 거는 연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열이죠. 마찰열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열이야. 프라이버필름에서 표면에 대한 열이 있을 거고, 유막에서 유체가 겪는 저항값에 의해서 생기는 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유온이 올라가게 만드는 마찰열로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 조건에서 엔진이 돌았어요. 그러면 표면이 거칠거칠하는 애들이 열이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쫙 발생할 거고. 표면이 부드러운 애들이면 마찰을 덜 내니까 온도가 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트라이버필름이 막 생겨요. 트라이버필름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두껍게 만들어진 애가 먼저 생겼어. 그럼 얘네가 올라가다 80도 정도에서 멈추겠죠. 근데 얘는 덜 생겼어. 그럼 거칠거칠해. 그래서 다시 돌면은 또 벗겨지고 또 되고 뭐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트라이버필름을 좋게 만드는 첨가제가 좋아야 돼. 동일하게 만들어도 GDDP, 즉 징크 다이알킬 다이타 포스페이트라고 마모방지 첨가제만 쓴 애들이랑 여기에 보레이트 에스테르랑 같이 섞은 애들, 몰리다이 카바메이트 얘랑 같이 섞은 애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네 훨씬 거칠거칠해. GDDP만 쓴 애들. 마모는 방지가 하더라도 마찰열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마모 방지하면서 마찰열도 적어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첨가제 자체도 좋은 애들을 썼던 애들이 유온을 덜 올리고 더 빨리 방출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마찰을 보호해 줄수 있을 때 온도를 조정해 주는 게 하나. 유체에서 발생할 때의 저항값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갖고 기후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열도 조정할 수 있을 거고, 온도를 빨리빨리 빼낼 수 있다면 들어오는 거를 바로바로 전달해 주니까 온도의 유지가 빨리빨리 될 거고, 만약에 어떤 기후는 열 전도도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 열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열 전도가 느려. 그러면 히트 캐퍼시티라 그래서 열 용량이라 그러죠. 걔네들은 계속 증가를 할거 아니야. 그죠?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유온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애들은 열을 전달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엔진 오일은 유온은 올라가는 건 빨라.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트라이버십 생기고 멈춰지는 점이 있어요. 이 멈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빨리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그 낮은 온도에서 유지가 되면 그 엔진 오일은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좋은 엔진 오일은 열이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는 게 원래는 좋은 엔진 오일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열이 너무 빨리 빠지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을 좀 머금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인데 하이브리드로 얘기를 합시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돌다가 멈추죠. 엔진이 다시 켜질 때 유온이 낮게 깔린 상태에서 냉간처럼 돼버려요. 그래도 완전 냉간은 아니지만 시동을 처음 냉간처럼 되기 때문에 그때 트라이버 필름을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태라면 좋지만, 만약에 후진 첨가제 썼던 애들이면 트라이버필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마모가 다시 생겨. 마찰열이 그때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열 용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또 유온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고속으로 달리거나 이러면 더 나쁠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하이브리드로 레이싱 안 하잖아. 그게 아니라면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애들이 좋겠죠. 그러려면 첨가제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다음 기후 자체도 분자 구조가 나란히 좋은 그런 기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도 똑같은 스펙이지만 그 안에 첨가제를 못 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 많은 분, 엠블진 회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뭐 계속 맞는 엔진 오일을 찾아서 자기가 트라이를 해보니 뭐 인생의 뭔가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떨 때는 엔진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야 이건 못 쓰겠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예, 자동차 특성상 그렇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답입니다.